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삭제된 미디어 복구 프로그램 미디어 리커버리 14 무릎회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ONO 그룹에서 나온 유틸리티 도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 회사답게 미디어 리커버리는 사용자의 삭제된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복구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심지어 포토샵이나 페인트샵 같은 프로젝트 파일들도 복구해낼 수 있죠. 이렇게 멋진 미디어 리커버리를 구매하시려면 우리 돈 6만 5천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이센스 발급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미디어 리커버리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될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전체가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 설정을 바꾸지 마시고 그냥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며 될 수 있는 대로 지메일 주소 사용을 추천해드립니다. 입력을 마치셨으면 오른쪽에 K모시라고 시작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버튼을 눌러도 먹통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브라우저로 재시도해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입력하신 이메일 수신함에 ONO로부터 메일이 하나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독일어로 받게 되셨을 겁니다. 이 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이메일에 대한 인증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잠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똑같은 이메일로 ONO로부터 메일이 하나 더 도착합니다. 이 메일 안에는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코드와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파일은 독일어라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을 받아주시죠. 설치 파일을 다 내려받으셨다면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잠깐의 딜레이가 걸리고 자동으로 진행을 끝냅니다. 설치를 다 끝내면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이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니 미디어 리커버리를 수동으로 실행해줍니다. 곧 미디어 리커버리가 실행되니까 인증 절차를 시작할게요. 먼저 인증 요구창이 뜨니까 Enter your registration code의 체크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이름과 회사, 시리얼을 요구하는데요. 방금 이메일로 받았던 정보를 그대로 복사 후 입력해줍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다음을 누르면서 단계를 넘어가주세요. 또 이메일을 요구하는 창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도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세요. 이걸로 여러분은 미디어 리커버리 사용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미디어 리커버리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며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을 마무리하셔야죠.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